수학은 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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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 자, 오늘 답이었고요. 웰컴 투 더 퓨처. 여러분의 미래. 미래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겁니다. 어? 하버드 도서관 명언입니다. 하버드 도서관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미래에 충실하려면, 응? 그니까 미래에 성공하는 미래가 열리려면, 어? 도서관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이 현실에, 지금 하고 있는 이 현실에 충실을 해야 한다. 그래서 미래에 투자하는 사람은 현실에 충실한 사람입니다. 하버드 도서관 명언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충실하고 있죠. 어? 선생님 수업과 함께 호흡을 맞추고 있죠. 끼득끼득 열심히 풀고 있고, 아, 켤레프 수업 보고 부수업 보고 하고 있죠. 그럼 여러분 미래에 투자하고 있는 겁니다. 현실에 충실한 사람이 미래에 투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항상 난 미래가 어떻게 하면 잘 될까 걱정만 하시고 현실을 등한시한다면 그 사람의 미래는 정말 뭐 가치가 없어. 그렇죠?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충실히 하십시오. 그런 사람은 미래가 그건 투자하고 있는다는 사실 명심하시고 지금도 투자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투자하실 거죠. 모레도 투자하실 거죠. 선생님과 수학상 끝날 때까지 같이 선생님에게 투자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밝은 미래가 여러분한테 올 겁니다. 됐죠?